짜잔. 이것도 전개시켰을 때 ABC에 대해서 요거 한번 구하라.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? 전개시키라는 얘기지. 이거 2차 나오고 1차 나오고 3차 나온 거네. 그러면 여기 1차 1차 뽑혔으니까 2차 1차 3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놓고서 2차는 얼마 나오겠니? 그렇지. 10x제곱. 그 다음 1차는 뭐랑 뭐랑 해주라는 얘기야. 더해주라는 얘기야. 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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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하고지? 5x하고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얼마? 그렇지. 쌤 따라해봐 이렇게. 괜찮아 이거. 괜찮아요. 문제 푸는데 다 좋아요.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? 플러스 14? 플러스 14? 응? 근데 예린이만 따라하게 해줄 테니까 얘는 따라해봐. 괜찮아. 진짜 괜찮아. 그 다음 9분은 어떻게? 얘랑 얘랑 곱해야 당연히 3성밖에 안 나오죠. 답은 얼마? 마이너스 21이죠. 메이 값은 얼마야? 12죠. B의 값은 1차의 개수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? 마이너스 1. 그럼 C의 값은 승지를 내야 되겠구나. 마이너스 21. 승지를 내야 돼. 이것 값 구하라고 했지? 그죠? 그럼 A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이지. 곱하기 2 하라는 얘기죠. 곱하기 2 하면 얼마?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마이너스 21이야? 그럼 어떻게 돼? 그럼 31에서 2배라는 얘기지. 그러면